달래는 백합과의 외떡잎 식물로 냉이와 함께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달래는 그래서 나는 약재라고 할 정도로 흔하면서도 약효가 좋은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특한 향과 알싸한 맛으로 겨울철 입맛을 잃어버린 임금님의 입맛을 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래는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엽산, 알리신, 식이섬유, 칼슘, 인, 아연 등 많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래에는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천연 비타민 성분으로 겨울철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달래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원기를 회복시켜주어 자양강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래는 비타민 성분들이 풍부해 봄철의 불청객인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증강 및 세포 재생을 도와주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래에는 철분과 무기질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뇌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빈혈 증상이 심해지는데 달래는 여성들에게 좋은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 내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켜 빈혈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달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달래에는 칼슘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성장기 어린 이후 뼈 건강과 갱년기 이후 여성 그리고 노인분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래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입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조리해서 드시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어 가급적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쌈으로 해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